앞으로 미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대외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대외적인 키워드는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에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변수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부동산 키워드 1위부터 4위까지.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로 생산 가능한 평균 인구도 높아져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의 수요는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도보로도 직장과 상권,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 생활권 입지의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겐 경사가 있는 주택은 이동이 부담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적은 평지에 위치해 있고 최대한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의 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은 지방 도시들의 도시 기능의 상실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도시들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수도권 신도시 또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서울 중심부 구도심들의 재건축 재개발 열풍으로 서울의 공급이 많아져 수도권 공급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대도시 인구 유입과 지방 아파트 미분양 단지 증가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인구가 폭증하게 되어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관리비 상승은 불가피하며 일본에선 이미 관리비 문제로 슬럼화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제도, 지진, 해일 등의 문제로 일본에선 높은 대단지 아파트만큼 단독주택의 인기도 많은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변화를 한국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프라이빗한 소규모 단지들이 많은 청담동, 한남동 등의 입지 좋은 소규모 단지의 인기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후변화입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5,32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고 2050년에는 거주지역 침수 피해로 3억 명 이상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변과 가까운 저지대 도시들의 홍수와 해일 피해로 인해 해안가 매매 수요가 7% 이상 줄어들었고 플로리다의 고급 주택은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이탈리아의 대표 항구 도시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으며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던 자카르타는 고지대인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슈는 후진국 선진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고지대 주택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홍수와 해일로 인한 위험이 없으며 도보 이용이 용이하고 역세권 고지대의 평지 주택 단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 감사합니다.